You got me crying too. A fallen piece of you, the one that I admired. Now there's no desire. You got me out into. 짜잔. 네, 안녕하세요. 원님의 전문기업 아톤입니다. 여기 한번 비춰봐봐, 여기. 골프 어프리치 연습장. 어저께 잔디 쫙 주말에 나와서 잔디 깎으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 있죠. 자,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실은 대목합니다. 그리고 제가 골프를 가야 돼요. 지금 시간이 없어요. 게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제가 일본 출장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갖고 지금 서둘러서 올리고 있습니다. 왜냐? 잔디를 깎으니까 너무 좋고 또 잔디와 잘 어울리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. 물론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저거 혹시 캠핑카 아닐까 하지만 이 일체형 사이드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.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달고 다녔는데 때로는 캠핑카도 되고 때로는 골프 치러 갈 때 4명이 편안하게 그냥 이쪽 비춰주죠. 심피해님 어차피 비춰준 김에 자 후석 쪽 제가 한번 제 애마죠. 제 애마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 오늘 또 이렇게 그 이노비즈 협회라고 있어요. 매월 정기 모임 포럼을 하는데 오늘 또 오전 12시 27분 타임 허기에서 빨리 영상 찍고 가야 됩니다. 일단 골프백 내려놓고 오 멋있다 카본 그 다음에 네. 자 보이시나요 이 공간. 제가 사실을 골프 치러 갈 때는 난 네 명이 갈 때는 제 차가 타겟이었죠. 다들 뭐 벤츠 마이바우 놓고 왜 골프백 네 개 안 들어간 차들이 많거든요. 벤츠 같은 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. 이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4인승은 그냥 골프백 네 개, 보스턴백 네 개 놓고도 2열에 쫙 뭐 승차 모드로 이번에 신형 그 릴렉션 시트도 나왔죠. 약간 낮아지고 한 버튼으로 전부 다 등판과 방석이 수평 그리고 승차 모드로 바뀌는 것도 얼마 전에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. 자 어쨌든 침대 모드로 하는 것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은 사실은 4인승인 경우에는 원하시면 해줄 수 있지만 6인승인 경우 메모리 기능은 뺍니다. 왜냐? 메모리 기능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은 한 버튼으로 등판과 방석이 움직이는데 구형은 이제 구형됐네 내 거는. 자 이렇게 방석 부분을 당겨줘야만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제 차입니다. 그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헤드레스 연장하고 바로 놓으면은 이렇게 침실 공간이 되는 즉 언제든지 평소에 4명이 승차를 할 수 있고 2명이 차박을 할 수 있는 물론 전기장치까지 다 있죠.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줘 보세요. 상부 쪽도 요번에 새롭게 바뀐 은하수 스타라이트 아트원은 이렇게 내피 쪽에 스타라이트가 들어가는데 낮이라 잘 안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용 화수판만 연결하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에 누워서 딱 볼 수가 있죠. 전기장치가 없어도 최장 3시간 동안은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당호에 낚시를 갔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펼칠 수 있다는 거. 뭐 이거는 내일 보여드려도 돼요.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. 짠. 피고, 그 다음에 내리고. 짠. 피고. 이렇게 내리고 잠궈 주고 다시 펼쳐줍니다. 아 아직도 탄내가 나는 것 같아요. 겨울에 이 어닝 밑에서 어닝 월 치고 장작을 뗐었는데 냄새가 밴 것 같아요. 여기에 끓음이.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전 대비 경험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닝 밑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지 마십시오. 어닝 밑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면은 좋을 게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한 바퀴 돌려주면 텐션. 그리고 가장 늘 강조하지만 어닝 팩을 이 부분에 아주 견고하게 박아줘야 된다는 사실 얼마 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제 어닝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주 또 보여드려야 돼요. 어닝 팩 이 부분을 상당히 견고하게 박아주면은 웬만한 강풍에도 어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은
뭐 큰일 나죠. 네, 그 부분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아투어는 황제 차박으로 상당히 유명하죠. 황제 차박 6인승, 그리고 회전 시트, 그리고 요트 바닥, 허니콤 블라인드만 해도 정말 두 가지 모드의 차로 사용할 수가 있는 패밀리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비 은퇴자분들,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황제 차박 4인승 모드입니다. 자, 제 데모카는 이렇게 많은 뭐 골프 치러 갈 때 또는 차박을 갈 때 그리고 여행 갈 때 전혀 부담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6월 달에는 저희가 또 발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일명 아르메스 8.0이라는 모델을 발표할 건데요.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차가 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은 그냥 맛배기로 살짝만 비춰드리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죠. 자, 아르메스 8.0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은 자 이렇게 골프 가기 전에 영상 한번 담고 일주일 뒤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그때까지 올라가는 게 없을 거라 좀 아쉬워서 한편 담고 있습니다. 정말 날씨 좋죠, 선생님? 예, 잔디도 좋고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. 자,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문 두드려 주시면은 모두 다 한 달 이내로, 그리고 안쪽에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도 팍팍 넣어 드린다는 거 강조 드립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저는 골백 싣고 가야 돼. 심표님 다시 원인치 해야 돼. 뭐 원인치 하는 거 금방이죠. 지금은 전동 침대 시트가 하나의 버튼으로 방석과 등판이 이루어진다는 거, 그리고 약간 낮아졌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. 저는 골프백을 싣고 보스턴백을 싣고 자 어닝도 접어야죠. 어닝 접는 것도 다 담아 심폐는. 왜냐, 어닝 접는 것도 또 보여드려야 돼.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접힙니다. 어디까지?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숙달 되니까 뭐 그냥 끝까지 여기까지 오자고. 온 상태에서 앞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돌려서 쫙 끝까지,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으로 오게끔 해서 딸까. 그 다음 마찬가지로 돌려서 딸까. 그 다음에 사정없이 딱 들어갈 때 돌려주면 끝. 참 쉽죠. 그 다음에 어닝 되는 이 부분에 딸까.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저는 후진으로 내려갑니다. 끝까지 찍어주세요. 나 없는 동안에 사무실 잘 지키고 있으시오.